여러분들이 휴가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다시. 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물고 가요. 그리고 앞에 좌회전해 갔고요. 나는 중앙선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주차된 차 때문에 차를 이렇게 물고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빠르게 달려옵니다. 아, 마지막에. 보셨나요? 얘 얼굴 보세요. 모자이크 돼 있지만. 제 얼굴을 잘 보세요. 네, 꾸벅 인사를 하고 갑니다. 애도 내려오면서 급제동을 했고요. 나도 바로 섰고, 그래서 부딪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이가 꾸벅 인사를 하면서 자전거 끌고 갔어요. 만약에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사고 났으면, 민식이법 위반이죠. 내가 중앙수를 물고 갔잖아요. 부딪혔으면은 자전거는 중앙선 가상의 중앙선 넘지 않은 쪽이고 나는 가상의 중앙선 넘은 쪽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사고 나기 직전에 멈췄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 사고 났으면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이거 사고 났으면 1. 자동차가 더 잘못. 2. 자전거가 더 잘못.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투표 시작. 자동차가 더 잘못은 40%. 자전거 더 잘못은 60%입니다. 만일 사고 났으면 저는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전거 어디로 오죠? 이렇게 와요. 자동차는요? 이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이 센터예요, 센터.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확진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를 물고 갑니다. 자전거 요리 와요. 얘는 요리 갈수 있었어요. 중앙선 여기 부분인데 일로 갈수 있었어요. 자전거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앙선 너딱 자동차 온 거예요. 자전거는 억울하죠. 난내 길을 가는데. 그러면서 자전거는 올때 이쪽에서 오는 차 없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가로막았어요. 저 뒤에도 불법 주차된 차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몰라요. 저쪽에서 오는 차들 같으면은 아유 주차된 차 있으니까 물고 오는 차랑 서로 조심했어야지 그럴 수 있지만 자전거 금방 나오잖아요 금방 나는 중앙선 침범했어요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죠 그래서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그리고 구상금, 너 때문이야. 그거는 뭐, 한 20%, 30%.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자전거랑 문제는 자동차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데, 요번 휴가철에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서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이고, 저 앞에 차는 그래도 보고 갔어요? 예. 나 속도 더 줄였어야 돼. 줄이면서 해서 빵! 모르잖아요. 거기서 뭐가 올지. 자전거 내려올지, 오토바이가 내려올지. 내가 남의 집을 들어갔잖아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좀 지나갈게요. 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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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중앙선 물어서 죄송해요. 하면서 가볍게 빵! 너무 크게 말고요. 저는 강조하느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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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은,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이것이 뭡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잖아요. 이쪽에 내려오게 시야가 확보 안 됐잖아요. 시야 확보 안 되고 나는 중앙선 물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멈추다시피 하면서 혹시에 대비해서 빵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무진장 많습니다. 수만 곳이 있어, 수만 곳. 이번 휴가철에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이 또 어린이 보호 구역도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 갔다가 민식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정가자가 되지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